오늘은 아무래도 양곱창이 좋겠어. 안녕하세요. 솔직한 생활 외식인 초록편입니다. 견! 아! 오늘은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야, 이게 벌써 몇 년 만인지 다들 애 키우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우주의 기운이 모아져서 모처럼 시간이 맞았는데 딱 한 친구가 오늘 못 왔어요. 아, 그러지 말고 재수 씨 보내주십시오. 어, 맞다. 네 아들 둘에 얼마 전에 둘째 낳았다 이거. 아, 그러면 다음 생에 보. 아, 이 주차장 입구가 좁다고 하시던데 뭐 설마 그렇게 좁긴 하겠. 와, 흙수 좁다. 와, 귀한나 이거. 와, 미치다 미치서. 와, 아, 퇴근 빨리 했으면 차 안 가져오는 건데. 이 집입니다. 가성비가 그렇게 좋다는 17년 된 양곱창집 정간의 양곱창입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연산 낙지 해물탕 바로 옆에 위치한 가게예요. 그때 댓글로 이 양곱창집을 많이들 추천해주시더라고요. 두 명은 지금 오고 있다 그랬고요. 한 명은 먼저 자리 잡고 있는 데 있으니까 저도 이제 먼저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일행이 있어가지고. 네. 오, 하이 하이. 오. 사람 많네. 어, 자리가 있구만. 아, 그래. 야, 야. 어, 시작부터 뭐 굉장하네. 아, 휴가라고 니? 휴가. 아, 좋겠네. 언제부터 휴가인데? 다 휴가라고. 아, 좋네. 이거 와봤더나? 뭐 와봤? 아, 그래. 여 여기 뭐 많이 먹는데? 메뉴입니다. 보통 양곱창 먹다가 먹고 싶은 부위 더 시키고 나중에 특양도 한번 시켜보려고요. 전골 좋아하는데 애들이 여기까지 먹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선생님, 저 양곱창 4인분이랑 예, 카스 하나, 대선 하나. 내부 홀이 생각보다 크고 옆 테이블과의 간격이 넓어서 그런지 쾌적한데요. 특이했던 건 아이들과 오는 가족 손님도 은근히 좀 있었다는 거예요. 아, 왔네. 빨리 왔네. 어, 왔쌤. 하이 하이. 아이고, 아, 근데 진짜 와, 요새 나오기 와 이래 어렵노. 우리 2년 만에 보는 거 아닐까? 우와, 난 진짜 오래됐네. 지금 몇 살이냐? 지금 20개월, 이제 좀 있으면 20개월 된다. 몇 살이고? 5살. 와, 5살. 니는 몇 개월? 지금 37개월. 37개월? 아, 빠르다. 야. 한 살짜리 온다, 이거. 맞네, 맞네, 이제. 생후 1개월도 안 된다. 맞네. 지금 불륜에 있나? 아, 그래서 쉽게 나오는 거구나. 아. 저는 술을 잘 못해서 그런지 바 형식으로 돼서 구워주시는 곳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요거 겹쳐서 나오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허, 동치미군요. 오이랑 쌈채소 아주 단촐하네요. 어, 양곱창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양곱창 4인분이 나왔습니다. 150g당 10,000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40,000원. 진짜 좀 싼 것 같긴 한데요. 아, 여기는 이렇게 구워주시는군요. 이제는 알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정확하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대창이죠? 네네. 아, 또 또 뭐 나오는 거예요? 양. 고개 양이네요. 네. 아, 염통. 아, 소창. 그때 망미동의 홍순덕 점포 양곱창이 160g 기준으로 30,000원이었죠. 뭐 마시고 안 시켰어? 어? 마시고 우리 안 시켰나? 시켰는데 술. 아, 카스 대선. 아니, 아무거나 카스랑 대선 주세요. 아, 오, 땡큐. 아, 참 곱창을 잘 안 먹는 해미에게 알려주자니 누가 돼지가 아니고 소예요. 감사합니다. 소. 가라. 아, 또 다르네. 아저씨야. 소. 가라. 어이. 꽈꽈꽈꽈꽈꽈꽈꽈. 이제 아저씨래서 소맥도 이제 뭐 대충 그 깔 거 뭐. 아, 감사. 아유, 그래, 소가 많다. 진짜 오랜만이다. 어. 와우. 아유, 시원하다. 아,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도 이렇게 만나서 동네였나? 뚱이네 양곱창에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 아직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요즘 양곱창 찍어 먹는 소스도 다양하고 막 마늘종에 간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뽀얀 딱 기본적인 모습이네요. 대창이 작은 거 말고 이렇게 큼직하게 나오는 곳은 이렇게 기름탱이 부분을 손질해서 구워주시더라고요. 근데 대창 제거 안 하고 그냥 통으로 먹어보고 싶기도 하다. 감사합니다. 내가 뭐 해줘야 되지? 그냥 먹으면 됐다. 뭘 해줘? 그냥 먹으면 됐다. 그거 이거 한 번 더 먹어봐라. 먹어봐라. 이것도 먹어야 돼? 어, 그래. 괜찮아. 한 마리가 만 원이면 취했던 거지. 아. 보통 한 2만 원은 잡아요. 2만 5천 원. 2만 원은 좀 옛날 가격 같은데. 바뀐 것 같은데 가격이. 아, 그래서 사람이 많구나. 그래, 이 집이 내 옆, 여기 옆에 해물탕집 예전에 올린 적 있는데 사람들이 댓글로 여길 되게 주죠. 아, 갔다 왔나? 누가 불러도 돼?
별로인 것 같아. 아 그래? 요정집이? 어. 아, 아 왜 그랬노? 와이프 완전 귀신맛이야. 어 진짜 왜 그랬노? 왜 그랬지? 왜? 와이프가 먹자마자 안양 해물탕 먹자마자. 아 사진 거 사진 거. 없어졌어 안양 해물탕. 그래 없어졌잖아. 아 그거도 바뀌었다 카페로 가. 없던데? 어 그 자리 없던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뭔가 바뀌었는갑서. 아 아이 오랜만에 알코올이구만. 아 니가 양이겼다. 저희 양 좋아하는 사람은 양만 먹어. 아 먹한 쫄깃한 식감, 겉이 뽀득뽀득하기도 하고요. 잡내 전혀 없이 깔끔하고 깨끗한 맛이네요. 역시 회전율이 빨라서 그런가. 나중에 특양도 한번 먹어보고 어떤 게 맛있는지 비교해봐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사람한테 사진 하나 보내줘야 되겠어. 염통은 심장입니다. 염통이 쫄깃하다할 때 그 염통이 맞고요. 린이 부릅니다. 유리 염통. 실로 쫄깃하. 그 양파 간장도 딱 그래줬으면 싶은 그런 클래식한 맛입니다. 매력적이야. 점점 부속에 중독되어 가고 있어요. 요만은 언제 오노. 아 국물을 깜빡했네요. 한번 맛을 봐야 되겠어요. 인위적으로 새콤하지 않고 잔잔하고 은은한 똥침이네요. 왔나? 야 완전 진짜 회사원이네요. 야 온다고 고생했네. 그러다 진짜 얼마인데? 야 이거 그래 바로 한 잔해라. 야 뭐 김이 출산 축하한데. 아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었네. 뭔가 이제 딱 팀장의 느낌이 딱 난다 이거. 팀장 저거. 그래 여기 딱 팀장 적혀 있네. 그거 어떤데? 옮긴데 어떤데? 아 니 가봤댔지 그때. 한 대 사지. 간 김에. 계약해놨어. 아 계약해놨다고? 계약. 아. 계약을 했는데 아직 와이프 허락을 못 받았어. 이제 아빠가 된 동성모터스 사상전 시장의 비먹힘. 혹시나 BMW 구매 예정이신 분들의 많은 문의를 바랍니다. 차는 역시 벤츠. 쓱시기에 출고를 기원하면서 속창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랐을 때는 그냥 요거를 곱창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요거는 곱이 약간 휘발이가 없긴 한데 굉장히 부드러운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예쁘게 손질된 대창입니다. 대창은 몸에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하던데요. 이 술 담배나 끊어. 아니 농담이고요. 혈관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 먹겠습니다. 이게 먹고 싶은 거 더 시키자. 이게 양아 이거. 이게 양인데. 이게 양아 이거. 먹어봐라 먹어봐라. 이건 대창이잖아. 대창 잡고 양이라고 하면 또 뭐하노. 이게 양이 대창도 맛있는 거야. 대창 맛있어. 특양을 한 1인분만 시켜보자. 그래 그래 그래. 사장님 혹시 특양 1인분도 추가가 돼요? 1인분하고 뭐 대창이랑 이런 거 섞든지. 소창 1인분, 특양 1인분, 대창 1인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좀 얄부리하지만 요 감자구이가 굉장히 별 입니다. 아, 추가분이 나오기 전에 판을 한번 갈아주시네요. 아니 아니요. 추가를 했어요. 두 개지. 아,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가지고. 그럼 나오면 먹을게요. 먹으면 되죠 뭐. 네. 추가한 부위들입니다. 일단 이렇게 모두 합쳐 54,000원. 요게 특양입니다. 130g 기준 15,000원이고요. 대창은 200g 기준 12,000원. 그리고 밑에 있는 소창은 150g 기준 12,000원입니다. 두툼하네요. 소창이고요. 특양 1인분이 요 두 덩이 정도 되겠네요. 그날이 민식이 그날인가? 됐다. 방송에 나와야 되는데. 됐다. 혹시 이 세 명의 아내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나가주세요. 사장님 요 대창을 그냥 먹는 분도 있어요? 아 그냥 통으로 구워서요. 밥좀 어쩌다가 하나만 그렇게 먹어볼까? 그래 그렇게 먹어. 한번 도전? 아 그래요? 길이 이게 살짝 커지는 거지. 아 이거 두 개 그냥 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성공이다. 아니 대창을 크게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아 확실히 특양이 커요. 양이랑 특양은 크기 차이예요. 아 식감이 더 좋다. 이거 고기를 말하자면 그냥 양은 고기죠. 아 예. 특양은 스테이크죠. 아 아, 네네. 어머. 아, 그래? 오. 아,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확 와닿습니다. 특양 스테이크. 된장찌개는 국물 떠먹는 용으로 한번 주문을 해봤고요. 요번에야말로 비교하면서 확실히 특양을 먹어볼게요. 확실히 다르네요. 큼직하니까 확실히 씹는 식감이 좋아요. 여긴 양 말고 무조건 특양일까봐요. 진짜 식감이 다르네요. 맛있다. 저 통대창도 순조롭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갈게요. 네. 왜냐면 얘는 기름기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있을때 같이 봐요. 아, 기름에 아, 네네. 아유, 오늘 밥집 아들 못 와서 짜노. 아, 아이, 오늘이 또 과음인데요. 아, 제가 좋아하는 양곱창집은 남천동에 있는 청송양곱창집. 빨갛게 나오는데요, 저는 거기 양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물론 가격대는 여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감사 감사. 근데 대화의 대부분이 쓸 수가 없어요. 과장으로서 모두가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된장은 뭐 아주 특색 있는 그런 된장은 아니고요. 그래도 또 너무 제품 같지는 않습니다. 야, 이거 손질 안 하고 그대로 구운 대창이에요. 한번 먹어들보지. 와, 전두엽이 기름 쫙 터지는 게 맛있는데요. 야, 이거 야채를 안 먹으면 안 되는 맛이네요. 근데 맛있기도 한데 쪽발털기. 야, 얘네들하고도 벌써 20년이라니 정말 세월 빠릅니다. 다 좋다 좋아. 완식 잘 먹었습니다. 모자 계산하자. 사나이답게 객출. 사장님, 저희 여기 차를 잠시 빼놓고 옆집에 갔다 와도 될까요? 다녀오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한 대밖에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12만 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네, 너무 맛있게. 네. 친절하셔. 여기 뭐랄까 연륜에서 느껴지는 그런 여유로움. 그래. 네, 잘 먹고 나왔습니다. 제가 많은 양곱창집을 가본 건 아닌데 지금까지 갔던 양곱창집들 중에 가장 싼 것 같아요. 맛도 깨끗했고 구워주시는 분도 친절하셨고요. 그럼에도 고려사항이 있다면 아주 클래식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가루에 찍어 먹거나 여러 가지 소스, 매운 소스에 찍어 먹거나 이런 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스타일이 더 좋고요. 두 번째는 홍순덕의 국수, 로타리의 김치말이밥처럼 좀 독특한 식사는 따로 없었어요. 그런 특색 있는 마무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허전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소통상의 문제로 약간 특이한 2인분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술이 주문이 안 들어가 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주차장 입구가 상당히 좁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있는 게 어디람? 개인적으로는 자주 다니는 동선이기도 하고 가성비도 매우 훌륭하다고 느껴져서 자주 들릴 것 같네요. 또 이런 가성비 좋은 양곱창집 아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참고로 인스타그램에서 연제구 추룩 추룩현 부속 해시태그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후기를 참고해 보실 수 있고요. 이상 육아 이야기는 유튜브 아빠현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추룩현은 다음에도 맛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식사 되세요. 안녕. 그럼 돌아가세요. 아니, 그 얘기 누가 했다. 감사 감사. 아하. 친구들을 위해서 동수랑 비먹팀을 위해서 하는 시작했나? 드세요. 드십시오. 우리 대화에 남아. 그때가 재밌었는데. 그래. 그래 그래 또 보자이.